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시젠이라는 종목 되겠습니다. 종목 번호 096에 530 되는 종목이 되겠는데, 자, 시젠, 코로나 19 관련 테마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진단 키트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이게 똑같은 테마라 한더라도 제가 시젠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분석을 이 부분에서 이제 해드렸었는데, 똑같은 코로나 19 테마라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있고요. 말도 안 되는 패턴들이 나오는 급등주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관련된 테마들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자체가 가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똑같은 급등주라 한더라도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급등락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한 추가적인 상승폭이 나오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똑같은 무조건 코로나19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야 될 종목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월 달에 발생을 했었죠. 이미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12월 부근부터 보세요. 120일선 아래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놀고 있다가 약세의 구간에 있다가 이제 막 접근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강세로 전환된 종목이에요. 이제 보통 다른 코로나19 테마주 보게 되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차트를 보게 되면 전혀 차트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간 거죠.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런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날개를 단 거지, 이 친구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오를 만한 주식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12월 달 때부터 차트를 만들어 놓고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120선을 돌파를 하면서 정 방향 추세로 전환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가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코로나19의 테마에 같이 편승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상승폭이 이제서야 반영이 되고 있는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 같은 경우에 네이버에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 키트 관련된 이제 회사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술력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해당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지속 보유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시젠 보유주분들은 모든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수익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언제 어디에서 팔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매매 방법대로 한번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 그런다면, 우리가 완전히 고점에서는 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어깨 부분에서는 매도를 하면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의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란 말이 그 말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의 구간이 어깨의 구간인지 머리의 구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 방법은 어깨에서 팔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렇게 빨간색 봉일 땐 양봉이에요. 양봉의 종가는 여기 위가 됩니다. 그리고 음봉의 종가는 여기 아래가 돼요. 그래서 위아래로 꼬리를 달 수도 있고 꼬리를 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꼬리의 길이는 생각하지 마시고 종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종가가 3일선 또는 5일선이에요. 짧게 보시는 분들은 3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거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5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시는 건데, 종가가 3일선과 5일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홀딩하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근데 종가가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를 하세요. 또는 물량을 축소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3일선과 5일선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계속 올라가는 주식들은 3일선하고 5일선을 이탈을 하지 않아요. 뭐가? 종가가. 그래서 종가를 확인하시면서 보유를 할지 매도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면 매도 방법에 있어서 큰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가는 3시 30분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3시 30분에는 매매가 되지 않으므로 3시부터 3시 30분 이 사이에 오늘의 종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의 종가는 3일선과 5일선 위에 있겠네. 그럼 홀딩. 아니네, 오늘은 3일선과 5일선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겠네. 그러면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매매 방법은 주식 초보자분들도 종가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다면 크게 따라하는데 어렵지가 않으실 거고,
직장인 분들께서도 3시 이후부터 주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한 대로 어깨에서 팔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CJ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시황을 올려드리는 곳이 있는데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봐 알려드리겠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맨 위에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어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메뉴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26일, 27일, 28일 이렇게 쭉 하고 있고 하루 조회 건수가 거의 한 20만 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28일 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2월 28일 거 누르시게 되면 2월 2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아침 2월 28일 7시 49분 실시간 댓글로 제가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댓글로 계속해서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 증시 상황 한번 보고요. 이렇게 미국 차트도 한번 보고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시장에 대한 시황에 대한 코멘트를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고 이제 장이 시작하게 되면 30분 전입니다. 20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5분 전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 장이 딱 시작하게 되면 추천 종목을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 몇시몇 분, 어떠한 종목을 얼마에 매수, 1차 목표가는 얼마, 손절가는 얼마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보통 하루에 세 종목에서 네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좀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한두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이에요. 보시면 추천 종목에 대한 1차 목표가가 있죠. 그래서 1차 목표가를 달성하게 되면 수익이고 손절을 하게 되면 손절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그 차트와 호가창을 올려드리면서 리딩을 쭉장 끝날 때까지 제가 해드리고 있고 이제 장중 시황도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코멘트도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오시게 되면 다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장이 끝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천 종목에 대한 결산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테믹스는 단기로 5% 먹고 나왔고 PCL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폭이 크게 나왔어요. 아침 9시 2분에 1만 900원에 추천드렸는데 추천드리고 나서 13,500원까지 23%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추천, 두 종목 수익 내었고, 추천드린 종목에 대한 결산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장중 시황이나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한 리딩,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고,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 있죠?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게 되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